아이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우리 다 거기 세겠지 않냐?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추네. 장작불에 미세소체 이렇게 삶아야 이 향이 그윽하게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전에 딴 칡순 장아찌인데요. 된장을 부어서 2, 3일 있다가 한 번 더 뒤적인 다음에 실온에서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3년 된 간장인데요. 꼽지를 넣어서 한 간장입니다. 투명하게. 좀 어떻게 보이죠? 이거는 참기름이에요. 약간 낡은 그 나무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볶아서 묻히는 거예요. 담은 간장 저희들이. 꿀이에요. 꿀을 넣으면은 된장에 있는 그 쓴맛하고 약간의 그 꼼꼼한 맛이 져가지거든요. 끓어오르면은 식힌 다음에 이걸로 나물을 묻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뽕잎. 보면은 이게 뽕이 보이잖아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칡 어린 순이에요. 칡. 이거는 누리장. 신선초예요. 살짝만 짜서. 이거는 약간 쓴맛, 단맛, 오묘한 맛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짠장. 저희들 담은 장. 저희들은 이제 참기름을 쓰지 않거든요. 각각의 나물 맛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이에요. 근데 이건 어린 신만 따서 한 거라 굉장히 맛있어요. 실은 야생 나물들은 그 자체 간들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만 그냥 생으로도 먹어도 맛있어요. 네, 거의 됐어요. 이거는 칡순이거든요. 보통 도시에서는 이런 누리장이나 칡순 이런 거를 잘 안 드시잖아요. 생소하게 드시면 장에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종류들은 된장을 넣어요. 요거는 이제 간이 들어가게 조금 이렇게 세게 묻혀도 돼요. 누리장이 약간 누름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누리장인데요. 이게 쓴맛이 좀 강해요. 쓸고 단맛. 근데 이게 뭐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이거를 누리장하고 뿌리랑 해서 식혜로 해 드셨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리를 못 쓰신 분들도 막 좋아지고 그랬다는 그 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흔히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된장으로 겉절이를 해서 말려서 다시 이제 오른 다음에 씻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나물이에요. 이제 지리산의 대표적인 나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분 정도 좀 들였다가 이제 조직이 부드러워지면 그때 이제 양념을 나누어서 추가로 올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간이 스며든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 간만 살짝 하면 돼요. 이제 뜸을 조금 더 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2차 뜸 들입니다. 이제 3차 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금 간으로 간을 맞춰서 가지고 살짝만 뜸을 줍니다.
없어요. 큰애들도 많고 이게 이제 친한지 되게 흔하지만 마지막으로 숨을 살짝 더 들일 거예요. 네, 약하게. 약초 나물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시고 나서 나물 향이 영혼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고기는 간을 최소화를 시켜요. 너무 다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약간 밍밍한 맛이 날 수 있는데 그 나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늘 장아찌 그냥 요거 자체는 약간 쪽갈해도 되거든요. 오뎅은 이 오뎅은 그 장아찌 국물에다가 이게 볶았기 때문에 맛은 좀 감칠맛이 날 거예요. 국은 살짝 튀겨서 기름을 완전히 떼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어묵 육수예요.
저 시라국입니다. 나물은 거의 이 정도 나왔고요. 이제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시래기밥인데요. 아까 나간 나물하고 시래기밥하고 같이 넣어서 비벼 드시면 맛이 끝내줘요. 이거는 노루장 나물이에요. 노루장 나물. 노루만 냄새 난다 그래서 쓴맛이 많이 나요. 이건 양파 장아찌예요. 이건 찔레순이에요. 이건 빵두릅이에요. 이거는 원추리 장아찌. 이건 둥글레순인데요. 이건 밑에 뭐 뿌리 둥글레 해가지고 둥글레 묶어 먹잖아요. 근데 이 순을 따기는 굉장히 그 귀해서 구하기 힘든 그 재료예요. 둥글레 순 장아찌. 이거는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고추장. 밥 비벼 드실 때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면 쪄요. 채소 많다. 아, 좋네. 약초. 저도
Thank you.